4m 계곡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범행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바람이 많이 불던 4월 어느 날 나는 정말 믿기지 않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할 줄 모르는 남편을 장비 없이 뛰어내리게 하고 구조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 내 연남 조현수도 있었는데요. 어이구. 야, 저 미친. 물에 빠뜨리려고 밀친 걸 두고 다투는 모습. 이게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계획입니다. 말이 돼? 경기도 가평 용수 계곡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미친 저거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 지금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 가평에서 2019년도에 일어났던 사고가 아니라 이게 사건이네. 이건 보험 사기가 아니라 보험 살인이네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사이코패스는 많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야, 이거는 방구석 코난인 제가 이 사건을 좀 파헤쳐 봐야겠는데요. 야,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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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오빠TV의 동네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캠을 켜보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뉴스를 보면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악기 중에 악기, 희대의 살인마, 가평계곡 사건의 주범 이은혜와 조현수, 이 두 명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좀 마음이 무겁게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면 볼수록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영상까지 찍게 되었네요.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가 떨어졌는데 이 두 년놈들이 잡힌다면 많은 분들이 제일 묻고 싶은 건 왜 살인을 했고 왜 죽였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망하신 피해자 고 윤상엽 씨와 이은혜가 과연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부터 왜 돈을 같이 당했을까,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영상 끝부분쯤에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 이은혜는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고유정의 버금가는 행동을 3명에게 저질러서 살인을 하였습니다. 2002년 3월 살인마 이은혜는 신동엽 씨 러브하우스에 출연을 해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두 다리를 못 쓰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어서 당시에도 많은 큰 관심을 받았었어요. 2002년에 방영됐던 러브하우스 편 영상부터 보시죠. 자기 어려움도 행복으로 만드는 가족세라. 이건 은혜네 집안이 가지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조금 병 아빠 너무 불편하시니까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보는 게 좋겠다. 어렸을 적의 이은혜의 모습입니다.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이 향년이 얼굴을 다 뜯어 고쳤어요. 그 고 윤상엽 씨의 돈을 다 받고 나서가 아니지, 갈취하고 나서 그 돈으로 이 더럽게 못생긴 면상을 다 갈아치웁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저희 엄마 아빠께서요, 오늘 사람 말 많이 하시고요, 웃으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저도 나중에 커가지고요, 받은 거를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고 싶어요 라고 이은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미친년이죠. 아, 신동엽 씨도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이 러브하우스를 굉장히 어렸을 적에 저도 즐겨봤는데요, 이은혜 편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20년 뒤 이은혜는 과연 뭘 베풀고 싶었던 걸까요? 결국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살생을 베풀어 버렸어요. 그렇게 어렸을 적에 주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건데 커서 어떻게 이런 희대의 향년으로 클 수가 있죠? 제가 아직도 분통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이은혜는 2010년, 2014년, 그리고 2019년에 걸쳐서 총 3번의 살인 또는 살인이 의심되는 사건의 용의자로 남게 됩니다. 먼저 2019년도에 일어났던 고 윤상엽 씨의 가평 용소 계곡 익사 사건, 아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의 얘기가 처음 우리에게 전해진 건 2년 전 남편의 죽음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아내의 제보였습니다. 이때도 이 제보가 여기서 긁어오시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됐냐. 이은혜가 먼저 제보를 하게 됩니다. 왜? 고 윤상엽 씨를 물에 빠뜨려 죽여놓고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명목하에 언론에 여기저기 유출을 하게 돼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하게 돼요. 이은혜의 실제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주말 구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이빙 했구나 이러고서는 근처에 있는 순간에 이제 뒤돌아봤는데 물결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결이 조용했다. 어떻게 물에 빠졌는데 물결이 조용할 수가 있어? 고 윤상엽 씨는 수영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럼 엄청 허우적허우적 됐을 건데 물결이 잔잔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 문제로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제보자. 제가 금감원에 지금 민원 신청 넣어놨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도 뭐 금감원에 답변할 테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러시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어쩌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험금을 노린 거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려면은 좀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머리 나쁜 이 돌대가리 같은 애들은 거짓말도 이렇게 하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네, 우리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던 제보자는 첫 통화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잠수를 타버렸어요. 먼저 자기가 제보를 해놓고서 제작진들이 의심을 하니까 빤스런을 쳐버려요. 더 웃긴 거는 이제 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려던 찰나에 이은혜가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돼요. 법원에. 법원이 뭐라 그러냐. 방송을 해도 좋다. 대신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은혜와 조연수의 신분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을 내보내게 된 거거든요. 계곡에 이렇게 총 7명이 놀러가요. 이은혜는 이때 2019년 당시에 고 윤상엽 씨랑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요. 바다도 놀러가고 뭐 자주 했나봐요. 사진들을 보니까 거의 물가 근처로 많이 놀러갔더라고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윤상엽 씨랑. 원래대로라면은 6명이 가는 게 맞잖아요. 짝수로. 커플끼리의 여행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고 윤상엽 씨의 부모님은 상견례를 하자고 하지만 이은혜는 극구 피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사기 결혼이니까. 여기에 보이는 조연수가 누구냐. 이은혜 내연남이에요.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아니 커플끼리 여행을 가는데 아니 그래 한 번에 바람을 핀다고 쳐. 몰래 가야지 어떻게 내연남을 데꼬서 윤상엽 씨를 맨 마지막에 태우러 가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윤상엽 씨는 왜 따라갔을까? 모르고 따라갔을까 과연? 왠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이은혜와 조연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 같지만 약점이 잡혀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에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이미 이은혜한테 정신적으로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상엽 씨의 마지막 CCTV에 담긴 모습을 보면은 이 여섯 명을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잡고 집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왔다 갔다 거려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마지막 모습이에요. 휴대폰을 보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때 이 검은색 차량이 들어오죠. 이 검은색 아반떼가 들어오는데 이 차가 무슨 차인 줄 압니까? 이 차도 원래 윤상엽 씨의 차였대. 아니 윤상엽 씨의 차래. 아직까지도 이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왜 차 주인이 차를 운전을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서 윤상엽 씨를 태우러 왔느냐. 이때 운전했던 사람이 조연수예요. 이은혜 내연남. 옆에 이은혜도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모자이크 된 이 땡땡이야 나 미안한데 3만 원만 입금해 주세요. 이게 이은혜한테 보내는 카톡이에요. 윤상엽 씨가 자기 월급을 다 갖다 바치는데 3만 원만 입금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죠. 이은혜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사먹을 정도면은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이 부부의 카톡이 아니잖아요. 미안 다음에 만남은 꼭 줄게 꼭 줄게 다음에 만남은 뭔가 이 부부라기보다는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닌 그냥 그런 느낌? 실수로 너한테 내 통장에 있는 9,624원 입금했어. 여기서 땡땡냐는 조연수예요. 여기서 진짜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윤상엽 씨가 조연수의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태까지 조연수한테 월급 일부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는 거야. 이 조연수란 사람은 나랑 결혼한 여자랑 바람을 피는 사이야. 근데 내 뼈 빠지게 번 돈을 입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돈도 그 조연수 뿐만이 아니라 윤상엽 씨는 이은혜 친구들한테 약 3년 정도 거의 뭐 3천만 원 돈 이상을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약점이 잡혀서 계속해서 돈을 보냈을까요? 그 이은혜랑 결혼하기 전에 고 윤상엽 씨가 3, 4억을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현금으로. 그 돈으로 이은혜는 인천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오피스텔에 관해서 진짜 나는 이거 보고 진짜 난 울컥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윤상엽 씨가 또 이은혜한테 카톡을 합니다. 돈 들어오면 신랑 안경하고 운동화 사줘요.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보면 신발 보세요. 신발 이게 무슨 뭐 6.25 전쟁 때 시절도 아니고 이렇게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신발 한 켤레로 계속 썼던 거지. 그래서 운동화를 사달라고 해요. 이 희대의 악마년한테 이걸 사달라고 해요. 월급 탄 거 현수한테 다 보냈어. 돈이 하나도 없어. 여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 이 가평으로 가기 전날에도 돈 그 3천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3천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이 연봉이 또 윤상엽씨가 대기업 연봉자라고 알고 있어요. 한 6,500만원 정도의 고소득 연봉자였거든요. 근데 3천원이 없대. 이게 말이 돼요?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이은혜가 윤상엽씨랑 만나면서 돈을 야금야금 뜯어간 거예요. 가까운 윤상엽씨의 친구들의 말로 의하면은 이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돈 3, 4억, 현금으로 3, 4억을 모았다고 했었대. 근데 그 3, 4억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돈 3천원이 없을 수가 있냐고. 이은혜가 도대체 얼마를 뜯어간 거예요? 아니, 다 갖고 간 거지. 근데 그 3천원조차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친구가 10만원을 보내줘요. 윤상엽 씨는 평상시에도 친구한테 얼마나 잘했고 평상시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죠. 윤상엽 씨는 3천원을 뺀 97,000원을 다시 친구한테 계좌로 보내줍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솔직히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조연수랑 이은혜랑 그리고 윤상엽 씨랑 다른 친구들이랑 여행을 되게 자주 갔던 모양이에요. 항상 여기 뒤에 보면 조연수가 껴있죠. 못생긴 면상 보세요, 이은혜. 얼굴 다 뜯어고쳤는데도 이 모양이 꼴입니다. 근데 항상 사진을 보면은 윤상엽 씨는 행복해하는 얼굴이 없어. 같이 찍은 사진을 보세요. 전혀 행복해하는 얼굴이 아니야. 이은혜 보세요. 이 코하고 얼굴하고 다 고쳤잖아. 윤상엽 씨의 돈으로 이제 계곡을 놀러 가게 돼요. 늦게 한 오후 3시쯤에 도착을 했나봐요. 일요일날. 아무리 여름이어도 저녁 8시가 넘어가면은 이런 산골들은 금방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은혜가 마지막 다이빙 제안을 했대요. 처음에 윤상엽 씨 보고 이제 이은혜가 오빠도 들어가 라고 했나봐요. 근데 윤상엽 씨는 아, 아니다. 나 안 들어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은혜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상엽씨가 마지못해서 아니야 내가 들어갈게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윤상엽씨는 처음이자 마지막 다이빙을 하러 바위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계곡이 수심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한 3-4m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조연수 그리고 조연수 친구 이모씨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상엽 씨가 다이빙을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현장에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위치거든요. 세 명이 있었고 다른 두 커플들은 뭐 추워서 차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명이 있었던 거예요. 최소 목격자가 네 명이면은 네 명 중에 한 명은 봤었을 거 아니야. 빠지는 걸 아니나 다를까 동시에 다 빠지는 건 봤지만 나오는 걸 못 봤다. 나오는 걸 못 봤으면 신고를 했어야죠. 바로 윤상엽 씨가 다이빙을 했을 때 아무도 못 보냐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어떻게 단 한 명이 못 보냐고, 이 여섯 명이. 여기서 사건이 가평경찰서에서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가평경찰서에서 단순 익사사고로 상황을 종결시켜버려요. 여기 있던 애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은혜와 조연수는.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 보험이 유효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전이었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밤 8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이은혜랑 조연수는 윤상엽 씨를 죽였어야 됐던 상황인 거지. 8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8억을. 가평경찰서는 이거를 의심하면 어떻게 안 하고서 그냥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할 수가 있는 거야. 일반인들도 이렇게 의심이 되고 뭔가 수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란 거를 의심하게 될 만한 상황인데,
유가족들이 엄청 분통했을 것 같아요. 이거 수심이 어느 정도 깊냐면 저기 좀 살짝 얇고 저쪽 살짝 좀 깊어져요. 저쪽은 되게 깊거든. 이번엔 가평 용소폭포 물리치였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뭐 수심 밑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절대 상상도 못하죠. 이게 수심이 한 3-4m는 된다고 해요. 지금 여기 있는 나오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여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도 잘 믿지를 못하겠어. 윤상엽 씨의 마지막 카톡 보시면은 나한테 삐졌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자기도 많이 힘들었었던 거야. 윤상엽 씨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크게 미안하진 않아. 은혜는 나 빈자리 못 느낄 거니까. 은혜는 나 아마 장례식에도 안 올 것 같다. 윤상엽 씨가 자기 자신한테 일기를 씁니다. 이제 유가족들도 억울하고 하니까 가평경찰서에선 사건이 종결됐지만 유가족분들께서 일산경찰서에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합니다. 일산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겼어요. 검찰로 살인 혐의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제 검사가 뭐 이것저것 파헤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수배가 뜬 건데 보험회사에서도 지급을 거부당했어. 보험 사기라고 의심이 된다고. 돈을 안 냈다가 이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해지를 하지. 왜 해지를 안 했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착같이 그 보험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이은혜한테는 윤상엽 씨가 그렇게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야. 어떻게 해서든. 진짜 견찰들 반성해야 돼요.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라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경찰분들한테는 그래서 절대로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보세요. 검찰이 수사하자마자 바로 1차 조사하라고 나오라고 하잖아. 그게 작년 12월 13일로 알고 있거든요. 1차 조사가. 그때는 근데 또 얘네들이 출석을 했어. 바로 다음날 12월 14일이 2차 출석 예정이었는데 바로 런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검사가 빠기친 거죠. 아, 이 새끼들 공개수배 때려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가평 계곡에 있었던 사건 전말이고요. 지금부터 이 둘은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이은혜는 2010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있었던 또 다른 살인사건 용의자로도 지목이 되죠. 그 얘기까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